2020 시즌 K리그 1 정규리그 일정을 마치고 2년 연속 파이널A 진출에 성공한 대구FC. 파이널 라운드 첫 번째 상대는 리그 선두 울산현대입니다. 지난 9월 20일 2020 K리그 1 정규리그 모든 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대구는 2019 시즌 구단 역사상 최초의 파이널A 진출에 이어 2020 시즌 2연속 파이널A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대구의 파이널A 일정은 쉽지 않은 싸움이 될 전망입니다. 승점 31점으로 5위에 자리한 대구는 승점 38점을 기록 중인 포항과 상주에 승점 7점 차로 뒤져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은 군 복무자로 이루어진 상주의 팀 특성과 전북, 울산, 포항의 FA컵 우승 여부에 따라 최대 5위 팀까지 AFC 챔피언스 리그 진출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파이널A 진출을 넘어 AFC 챔피언스 리그 진출을 위해 대구는 분명 도전자의 위치에 있습니다. 5위를 지키겠다는 생각이 아닌 남은 경기에서 모두 승리한다는 자세로 다가오는 울산전 승점 3점을 획득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18 한화은행 FA컵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대구와 울산 1, 2차전으로 진행되는 결승전에서 대구의 승리를 예상한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구는 합계 스코어 5-1 승리로 구단 역사상 첫 우승컵을 들어올렸습니다. 좋은 기억을 가지고 맞이한 2019 시즌 대구는 3차례 울산과의 맞대결에서 모두 승리에 실패했는데요. 또 최근 10차례의 리그 맞대결에서 4무 6패로 울산만 만나면 유독 약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AFC 챔피언스 리그라는 목표를 위해서는 반드시 승리가 필요합니다. 어려운 도전이 되겠지만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대구는 지난 울산과의 원정 경기에서 날카로운 공격력으로 리그 선두 울산을 곤란하게 만들었는데요. 다가오는 경기에서 대구가 그동안 힘들었던 기억들을 씻는 시원한 승리를 거둘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2020 시즌 시작 전 체코의 FC 슬로반 리베레츠로 임대를 떠난 박한빈이 지난해 8월 11일 울산과의 경기 이후 1년여 만에 K리그1 무대에 돌아왔습니다. 경기 전 걱정과 기대가 공존했는데요. 하지만 경기가 시작되자 모든 것들은 말끔하게 사라졌습니다. 박한빈은 1년여 만에 공식 경기 출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롤모델 야야투레를 연상시키는 만점 활약을 선보였습니다. 박한빈은 울산전 맹활약 이후 대구가 치른 모든 경기에 선발 출전하며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습니다. 지난 울산과의 경기에서 K리그 팬들에게 자신의 존재감을 각인시켰던 박한빈. 공교롭게도 파이널 라운드 첫 번째 길목에서 울산과 다시 만나게 되었는데요. 다시 만난 울산을 상대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팬들의 이목이 집중됩니다. 경기는 27일 오후 4시 30분 DGB 대구은행파크에서 펼쳐집니다.